내가 그냥 아빠,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리는 게 뭔지 알아? 이용식 딸로 보내주심이 주님께 제일 감사해. 나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아빠가 내 자랑인 거 알지? 어딜 가나 아빠 자랑하는 딸은 나뿐일 거야.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이가 서른인데 아직도 아빠 자랑하고 다니냐고. 아빠, 그리고 내가 31년 동안 기도 제목 1순위가 뭔지 알아? 아빠 건강이야. 주님께서 주신 몸매니까 책임져 달라고, 지켜 달라고 30년째 기도 중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시겠지만 너무 믿음으로 가만히만 있지 말고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성공해서 건강 관리하자. 약속. 나중에 손주들 데리고 여행도 다녀야지. 100세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손주들 손잡고 여행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 중이니까 아빠는 운동만 하면 돼. 쉽지? 영원한 나의 멘토, 나의 롤모델, 아빠 사랑해. 기도로 태어난 딸답게 기도로 엄마 아빠 건강 책임질게. 이용식 김혜선의 딸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뿐인 딸 올림. 보시기 집사님, 네, 이용식 집사님과 따님 이수민 양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저희가 코미디 프로에서 그거 아닌 이렇게 또 간증 프로에서 우리 선배님을 뵙게 되네요. 아유 참. 또 여기서 또두 분을 또 뵙고 또 하니? 네네. 찬양하니? 기도하니? 항상 퀘션 마크. 네. 행복하니?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 근데 전 오늘 영광입니다. 아니 방송하신 지가 네.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46년이라고요? 아까 내가 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네. 데뷔예요, 그럼? 그 데뷔 그렇죠, 그렇죠. 맨 처음에 들어가서는 뽀식이가 아니었고 네. 네. 그냥 코미디언 이용식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네. 우리나라 최초의 공채로 네. 이제 시작을 했죠. 네. 이제 그동안에 제 위로는 이제 구봉서 장로님서부터 네. 뭐 남성남 남철 이기동 이대성 뭐쭉 선배님들 송혜 선생님까지 네. 쭉 계셨던 그분들이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뽑았던 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코미디언 일기생으로 스타트를 시작을 제가 했죠. 예. 동기는 동기는 이제 이미 다 활동을 안 하고 아, 그래요? 저 혼자 유일하게 이야. 남아있죠. 그러니까 46년 6년. 되셨어요, 그죠? 46년. 40 지금 네. 7년째. 7년째. 네. 어쩜 몸매도 그대로 유지하시고. 몸매. 네. 이거 네. 유지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렇죠.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한결같기가 힘들죠. 그럼요, 그럼요. 그 예. 뽀뽀뽀에 예. 뽀식이 몇년 하셨어요? 19년. 19년 그때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뭐 제가 제 인기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네.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뭐 뽀통령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시작이 됐죠. 뽀로로가 아니라 뽀통령은 뽀시기가 먼저. 뽀통령으로 뽀시기가 이제 스타트가 됐는데 뽀로로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부통령으로 내려가고 네. 점점 이렇게 이제 네. 하락의 길을 걸었죠. 아니 근데 그때 당시 정말 그냥 뭐 길을 걸어 다니실 수가 없지 않으셨어요? 학교 가는 아이들이 예. 아침에 책가방 뭐다 싸고 준비를 하고 현관문 열어놓고 뽀뽀뽀가 끝나야지 뛰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어린이들만 그 뽀뽀뽀를 즐겨보는 줄 알았더니. 네. 김병조 씨하고 같이 꽁트하는 게 재미있었는지 어. 출근하는 아빠도 서류 가방 들고 같이 문 열어놓고 아이랑 보고 있다가 딱 끝나자마자 같이 뛰는 거야. 그러다가 N번부로 항의 전화가 많이 왔죠. 지각한다. 좀 빨리 해달라. 아니 세상에 그 아이들이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손잡고 가야 되는데 애들이 100m 달리기로 늦을까 봐 뛰는데 좀 일찍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이제 방송국에서 아이들이 어디쯤에 학교랑 어디쯤에 사는지 거리 조절을 해갖고 방송 편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 것이 이제 19년 동안 이제 지냈던 것이죠. 고래 진짜 고래는 이렇게 보면은 바다에서 이 고래 등에서 물이 분수처럼 쫙 솟아오르거든. 그래. 쫙? 근데 이건 안 나오네. 물이 솟는다고. 어떻게 솟아오냐? 아니야 등에서 물이 뿜뿜 오른다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해봐. 몰라. 우리 한인 사모님. 네. 뽀뽀뽀. 저도 보고 자라. 그렇죠. 그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이 노래 그치. 아직도 생각나요. 네. 아니 그때 김병주 선배님도 뽀병이. 뽀병이 맞아. 네. 뽀식이라는 닉네임이 이용식이니까 뽀식이. 김병주 씨는 뽀병이. 뽀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끝에 이름으로. 그러니까 뽀조. 그게 무슨 자동차 이름 비슷하게 하고. 그럼 가운데 걸 따자. 그래서 뽀병이, 뭐 뽀동이, 조동이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 따님 저 수민 씨하고 같이 나왔는데 수민 씨가 아마 저 유튜브를 통해서 두 분 활동하시는 거 많이 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네. 꼭 나오고 싶은 방송국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예요. 그곳이, 예, 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 여기 이렇게 나오고 싶어했어요? 저는 일단 이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예. 방송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하게 됐고 이제 다른 뭐 방송들도 나갔지만 네. 최종 목적지는 이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그래? 왜? 일단 저희 아빠는 이제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간증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 예. 나도 꼭 저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나도 꼭 진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이랬는데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오네요. 기도하셨었나 보다. 네, 기도를 했죠. 저를 사용해 달라고. 중등부에서 학생들 많이 또 선생님으로 계시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나한테 질문이 그거야, 아빠. CTS에서 아직 섭외가 안 와? 오겠지. 근데 이게 딱 오니까 들떠가지고 뭐 미장원 가서 하고 집에서 머리 안 하고 미장원 가서 돈 들여갖고 했어요. 오늘 여기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진짜 이쁘게 하고 왔어요. 원래 이뻐요. 네. 지금 저 섬기시는 교회가 예능교회. 예, 예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네. 예능교회. 그 전에는 이제 연예인교회. 네. 연예인교회가 예능교회로 바뀐 거니까요. 네. 한인주 목사님이 이제 그렇죠. 세우신 교회. 네. 수민이를 품에 안기 전까지 지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당시 이제 결혼을 해서 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얘는 이제 8년 반 만에 태어난 애고 거의 이제 5년까지는 누구나가 늦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5년이 6년 되고 6년이 7년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다리고 하필 그때 뽀뽀뽀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또 문화체육관에서 또 야 일요일이다 초등학생들 한 학교를 모아가지고 그 하는 그걸 또 MC를 또 혜은이 씨랑 같이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 프로를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랬는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원인이 있어야 치료를 하고 원인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원인 불명해. 그렇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하여튼 뭐 돌잔치나 백일잔치 네. 거기 갈 때 아기에 대한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다 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유 안시 집사님. 아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모든 걸 다 솔직히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절박했으니까. 절박했죠. 맞아.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한 선물을 많이 주면은 그 아기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선물을 또 사다 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거의 아기 용품 집에 가서 다 털었어. 박스에다가 출연료 방송국에서 받으면 그걸로 다 털었어. 그렇지. 야. 그러면 그게 싶으니까. 모든 게 다 그거는 뭐. 근데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네. 생길 그러다가. 수가 없죠. 아니 그리고 약도 먹어보고 별 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애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따발총 김영하 선배님이 방송에 나와서 아유 이용식 씨는 말이죠 뭐 가진 건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그 애만 가졌으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애가 없어요 이 얘기를 이제 코미디 중간에서 하신 거야 또 선배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한 4, 5일 있는데
집 앞에 네. 현관 앞에 박스로 한약이 한 30개가 왔어. 전국에 있는 한약에서 아기 생기는 한약.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그 보낸 분들이 네. 원장님들이 보냈는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제 아내가 몸이 좀 약해서 좀 건강하면은 애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죠. 응.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한약을 보냈는데 네. 그래서 드셨어요. 거기서 제일 한약 냄새가 많이 나는 원액을 찾았어. 냄새 맡으니까 네 번째 있는 게 제일 진할 것 같아.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뜯어가지고 시간 땡 치면 먹고 또 땡 치면 먹고 정말 시간 맞춰서 먹었어. 예, 그랬더니 열을 먹었더니 어느 날 집에 문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딱 열고 있는데 안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가 이런 여자가 나오는 거야. 살쪄서? 이런 데다가 아 살이 쪄서 집사람이 보약을 그걸 그렇게 먹었더니 몸이 약한 게 아닌데 세상에 막 이렇게 턱, 나랑 비슷해지는 거야. 그걸 더 먹으면 안 되겠어. 설거지하는데도 숨쳐가지고 이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저기 수민 씨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졌어요? 아니었죠. 그럼 어떻게 수민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참 생각지도 못한 그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강효실 권사님이 우리 최민수 어머니죠. 제 아내를 이제 붙들더니 이제 저기 새벽 기도 해봤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 새벽 기도고 뭐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 기도 생각지도 않고선 살아오던 뭐 신혼 적이니까 뭐 8년 되면 신혼인가? 하여튼 애기 없으면 신혼이죠. 그렇죠. 그런데 안 해봤는데요. 새벽 기도 몰라? 그래서 얘 한 번도 새벽에 나오는 거죠. 예배 보러니까 분대기야 보니까 강유식 원사님 생각할 때 내일 5시까지 나와. 새벽 5시까지. 잠 안 자고요.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나는 이제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아 운동하러 갔나? 맨 처음에 그 생각했지. 그 뒤가 이제 산이니까 아침에 무슨 좀 산에 올라갔나? 뭐 이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며칠 지났는데 보니까 머리맡에 있던 성경책 찬송가가 없어지는 거야. 아 새벽 기도를 갔구나.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하다가 빠지겠지.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가는 거야. 제가 기억으로는 한 3개월 동안을 나갔다가. 3개월에 내가 그거 나간 날짜를 기억을 못 하니까 3-4개월쯤에 이제 이변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날 보니까 밥이 없어. 밥이 없어. 이거 이건 아니지. 이용식 씨한테 밥이라는 건. 화나셨나? 그럼 안 돼. 이건 큰일 나. 그래서 아 따끈한 걸 차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자. 밥 줘. 그러니까 없어. 나가서 먹어. 이 한마디. 나가서 먹으라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딱 돌아보니까 옷도 이상한 거 입고 있어. 이 스위스 요들송 부르는 그 아가씨들 입는 레이스 달리고 뭐 이렇게 퍼진 거 옷 그리고 흔들어 이제 앉아가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의자는 그 명랑운동회에서 받은 거예요. MVP 타갖고 받은 건방지게 앉아서 탁 있는 거야. 느낌이 있어. 뭐 뭔가 딱 오는 느낌이 뭔가 다르다. 그래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 나가 사 먹어 뭐 이렇게 얼버무리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혈압이 그때 올랐지. 모든 걸 끝내 이제는. 내일 너희 부모님 오라고 그러고 나도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해갖고 모든 걸 끝내자. 서로가 참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면서 막 혼자 큰 소리 치고 그거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와이셔츠도 단추를 이렇게 풀 옷 갈아입는데 풀로 짧게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나도 모르게 어느 서랍을 이렇게 열게 됐어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아기 용품이 하나 둘 셋 네 칸이 꽉 찼어. 베네저거리서부터 그럼 이게 뭘까? 기저귀.
여기서 내가 팍 꺾어진 거야. 왜? 네, 네. 나는 방송국 나가서 어울리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네. 아내는 그 모든 걸 다 엎어가지고 정리하면서 매일 보냈던 거야. 아~ 애를 그리워하면서 얘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보는 게 딱 생각나니까 그리고 이거랑 조금 아까 그 분위기랑 합치니까 뭔가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딱 가서 떨려서 말을 못하고 맞아?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눈물이 쪼르륵 흐르더라고. 야, 그게 이제 임신 소식을 알려주는 거지. 아니 근데 임신 소식을 좀 여보 여보 내가 임신했어 이렇게 알려주시지? 나가서 사 먹어. 왜 이렇게 좀 자기가 이때까지 그 서름을 서름 있는 걸 복받치는 걸 들어오면은 그렇지. 한번 멋지게 이벤트를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8년 반 8년 반을 기다렸지. 교수민 씨. 네. 그러면 새벽 예배 통해서 엄마가 네. 엄마가 새벽 예배 통해서 이제 기도하고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죠? 아빠 말씀은 이렇게 해도 그 마음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너는 기도로 태어난 딸이야. 기도로 태어난 내 새끼야. 이 얘기를 이제 계속 들으니까. 예. 그리고 또 아빠가 어딜 가나 간증 스토리가 이 스토리예요. 기도로 태어난 딸. 그 교회 사람들이 또 증인이잖아. 다 알았어. 네. 교회 알지. 사람들이 네. 얘만 보면 너 기도로 태어났어. 너 엄마 얼마나 네. 지금 때마다. 제가 31살인데도 지금도 너 기도로 태어났어. 60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한. 그리고 새벽 기도 간날 수민이 엄마가 예. 첫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나도 상상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은 방언을 하면서 첫날 첫날부터 새벽 기도 간 그 날부터 계속 매일 거기 그냥 엄만 방언이 뭔지도 몰랐었대. 모르고 입에서 그래서 입을 막 막았대요. 이게 뭐지 하면서 권사님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 거기가 다 젖었다는 거야. 눈물로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그거 저 반성 좀 해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게 30년 40년 모태신앙 아니라니까. 1년을 진실로 이 믿은 이 분들한테도 안 된다니까. 나는 그거를 꼭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이제 테이프 좀 돌려갖고 주르륵 하고 이제 수민이 양이 7살이 됐어요. 대학에 태어난 수민이가 7살이 되던 해. 그 큰일이 있어요. 근데 이용식 우리 저 포식이 이용식님께서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병원에 실려가요.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김국진의 그 스타다큐라는 프로그램 녹화를 하느라고 촬영하고 있는데 예. 아버지 인터뷰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머머. 그리고 보름 있다가 방송 나가려고 딱 편집 다 했는데 이용식이가 쓰러졌어. 아들이 주인공이 무슨 병? 심근경색 똑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 심근경색이 뭔지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 그렇지. 인터넷 들어가고 막 의사한테 심근경색이 뭡니까? 라고 딱 공부를 했는데 내가 아침에 2주일 코미디 쇼를 하려고 SBS 방송 가려고 넥타임에다가 거울 보고 있다가 가슴에 통증이 와갖고 이게 쓰러지면서 수민아 근데 얘는 가방 메고 유치원 가려고 나오다가 아빠 그러고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수민이 엄마 뛰어오고 뭐 난리가 났는데 나는 그때 심근경색인 걸 아는 거야. 왜?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근경색도 어떤 통증이 있고 어떤 느낌이 있고 온몸이 땀으로 쫙 젖고 숨은 들여 마셔지는데 내보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시고 하늘나라 가신 거야. 우리 이용한 장로님이 가시면서 막내한테 가르쳐 준 거야. 보름 있다가 내가 쓰러진 거야.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죠. 그래갖고서 이제 매니저 올라오라 그래갖고 119 오면 시간이 몇 분이라도 걸리니까 바로 차는 우리 차가 있으니까 1분 1초가 이게 급한 거야.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돼. 임부장 병원 빨리 응급실 병원 나를 들쳐갖고서 차에다가 태우고 출근 시간이야 또. 거기서부터 신촌 그 서브라스로 팍 달려가는데 막 나는 이 속에 이 너무 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파이프를 잡고 이제 파이프를 자꾸 놓쳐.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나는 거의 혼수 상태로 됐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 네. 근데 뭐가 철컹 소리가 나는 거야. 그때 내가 두 눈을 번쩍 뜨면서 그 힘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내가 그 문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알았어. 뭐요? 냉동실 문 여는 소리인 걸 내가 착각을 한 거야. 근데 의식이 없던 사람이 그걸로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눕더래 내가. 수술실로 바로 갔어. 응급실로 가서 검사도 안 하고. 자, 그때 야 수민 양이 7살이었어요. 네. 자, 그때 수민 양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였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위험하다는 건 이제 안 거죠. 아빠가 아빠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그때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기도를 아빠가 이제 수술 끝나고 나왔을 때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아빠 발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네. 살려주세요. 이렇게. 내가 병실에 수술 끝나고 나와서 누워 있는데 얘가 침대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방송으로 나갔는데 난 어떤 것을 봤느냐면 내가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침대를 밀고 들어가면서 나를 수술대에다 올려놓잖아요. 이 밀고 가면서 수술대 그 차디찬 수술대 거기에 올려놓으려고 그럴 때 그 자동문이 열려요. 수술실에는 그리고 커튼이 있어. 그 앞에 요만한 애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예, 예. 얘야. 예,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워서 이제 막 옆에서 삐삐 소리 나고 여기 뭐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주위를 자꾸 살피잖아. 에이. 살피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동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얘가 보였다가 다시 문을 닫히니까 안 보이는데 또 간호사가 막 뛰어가니까 또 열리고 이러는 게 보이는 거야. 얘가 기도하는데 간호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까지 들려.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빠 좀 이따 수술하고 나올 테니까 밖에 있대. 밖에서는 가족들이 난리 났죠. 아빠는 수술하고 딸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막 얘 찾고 막 난리가 나는데 난 그때 살았구나. 수민이의 기도 때문에. 그때 느낌이 왔어. 네. 그때 저희도 이제 그 KBS에 입사를 했었을 때 선배님 갑자기 막 응급실 가셨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뽀식이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는데 쓰러지셔가지고 그때 수민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그래갖고 다들 막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다들 막 얼마나 그때 다들 방송국에서도 놀랬었는지 몰라요. 자, 근데 세상에 수민이 기도가 살렸네. 중학교 때 아이고. 이스라엘 다녀왔어요, 그죠? 네,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거기 통곡의 벽. 네.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통곡의 벽에 이제 이렇게 메모에 이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껴놓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절실한 기도는 아빠 담배 끊는 기도였어요. 이제 심근경색 원인이 이제 담배니까. 아,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그 난리를 치고도 못 끊었단 말이야? 그래도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참 나쁘게 배웠던 게 담배고 참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게 금연했다는 거. 담배를 끊었다는 거. 아빠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금연은. 그래, 그리고 통곡의 벽에 뭘 썼는데. 그래, 그거는 이따 물어볼게요. 아빠가 절대 끊은 거 아니고 제가 이제 통곡의 벽에 지금 조금 후회돼요. 배우자 기도도 좀 써놓고 올 걸. 좀 후회돼요. 그때 중학생 있는 무슨 배우자까지 생각을 미리 좀 거지. 이렇게 써놓고 올 걸. 거기다가 달랑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용식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썼어요? 이렇게만 썼어요. 그걸 얘 엄마가 이렇게 보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아빠라고 쓰면 또 못 알아들으실까 봐 그러니까, 이용식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것만 달랑 써놓고 온 거예요. 그게 지금은 조금 후회되는데. 내 기도도 아니고 아빠 기도만.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14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면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기도를 했어요. 매일. 쿡 찌르면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쿡 찌르면 이용식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성지순례 갔으니까 목사님이랑 다 같이 뭐 이스라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이용식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를 했어요. 잘했어. 뭐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자 해도 이용식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갔다 와서 아빠가 바로 끊으셨어요? 바로는 이게 응답이 안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이 오든 말든 그냥 나는 끊을 때까지 기도를 한다. 그렇지. 이거 잘한다. 1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10년? 10년.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네. 22살, 3살 그쯤에 네. 어떻게 끊게 됐냐면요. 이거는 진짜 아빠가 의지로 끊은 게 아니라 아빠가 이제 이 심장 한번 검사를 하러 1박 정도 입원을 해야 된다고 예. 했어요. 정기 검사. 정기 예. 검진. 근데 그러면 이제 심혈관 센터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하필 거기가 리모델링 중이라고 폐암병동에 입원이 네네.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아빠가 폐암병동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네. 옆방에서 이제 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가지고 아프신 분들의 그 죽음의 냄새가 났대요. 아빠 네네. 말로는 느낌이. 그 공포가 그래가지고 아, 나 이제 담배를 진짜 끊어야겠다. 이래서 마지막 담배를 피러 간다 이러고 담배 마지막 담배 하나를 들고 이제 내려간 끊겠다.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담배 하나만 네. 피고 네. 끊는다 이러고 네. 아빠가 맛있게 쫙 빨고 네. 탁 버렸대요. 네. 그랬는데 너무 주워서 피고 싶더래요. 다시. 불이 아직 안 꺼졌으니까. 칙 네. 소리가 나면서 그칙 소리가 나면서 그물 물에 흥건. 그 스탠으로 네. 된 재떨이 네. 거기다가 이제 여사님들이 물을 보잖아. 화재 안 나라고. 근데 담배를 비틀었죠. 다섯 가지가 있는 걸 이제 끊었어. 나는 끝이야. 딱 끊고선 딱 버리고선 한 모금을 쫙 피는데 뭐쫙 타는데. 탁 겨냥해서 탁 집으니까 물에 탁 떨어지면서 칙 소리 나는 거야. 라이터 탁 집어넣고 탁탁 털고 털고 뒤돌아서 걸어 나오는데.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주워서 피고 싶을 정도로 다시 욕구가. 그래서 다시 갔대요. 갔어. 주워서 다시 마지막 피려고. 근데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야. 안 맞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젊은 한 30대 남자가 이렇게 오더래요. 담배를 피려고. 그래서 담배 하나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러세요 이러고 이제 담배를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용식 씨고. 네, 이용식 씨고. 연예인이 담배 빌려달라고. 네. 우리나라 담배 인심은 진짜 최고야 전세. 그래서 그 담배를 이제 하나 꺼가지고 피는데 그때부터 목이 바늘로 찌르면서 통증이 오더니 첫 모금에. 첫 모금에.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못 펴요. 딸이 대박이죠. 있는 데서 내가 이걸 뭐 이야기를 하면서 참 수민아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담배 한 모금을 이렇게 들리고 불도 좀 그러니까 아 이게 그래서 불까지 비치고 한 모금을 쭉 빠는데 그 바늘이 이 목 안에 좀 목 저 그 맨 네. 안쪽에 있는 거를 바늘이 수십 개 바늘이 거기를 찌르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침을 삼켜갖고 그 통증을 해소하려고 침을 삼켜도 안 되고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기침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들고 있던 걸 그 재떨이 그 물 있는 거기다가 던졌어. 던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분 나쁜 거야. 그렇지. 자기한테 빌려가자마자. 빌려가서 한 모금 빨자마자 버리니까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안 좋은 거야. 일단 말이 안 나. 미안해. 이것도 없어. 그냥 그리고 뛰어서 병실로 갔어. 근데 그게 마지막 담배가 된 거야. 이 병원으로 딱 회전문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통증이 싹 사라졌어. 그래갖고 내 병실에 와가지고 이 손을 비누로 한 30분을 닦은 거야. 냄새 맛 또 냄새. 이 냄새가 싫은 거야. 악취가 나요? 악취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담배 그 이 냄새라는 건 정말 평생을 갈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그 세면기에다가도 비비고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담배 생각이 전혀 안 나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타면서 담배 냄새 나면 나도 모르게 뒤돌아서게 되고 그때부터 역한적이 나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순간 진짜 이거는 이용식 우리 저 집사님께서 끊으신 게 아니라. 네, 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수민 씨 정말 수민이가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를 갖다가 탁 거기다가 심고 10년을 기도해서 정말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런... 그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 내가 그 기도문을 갖다가 끼워놓고 기도 10년이 걸렸다. 너무 길게 너무 아니, 늦게 너무 깊이 박아놓은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좀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르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좀 서둘러 주세요. 좀만 빨리 이렇게 기도를 등기로. 왜냐하면 그때 너무 오래 걸렸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이용식 씨 그리고 따님 수민 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분요 본 적 있어요?
확실히 제가 지금 들으면서 계속 느껴진 마음이 어머니께서 또 아버지께서 기도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시고 또 그렇게 태어나신 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유전자가 그렇지. 날 때부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리고 또 어떻게 아빠를 위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지 너무 귀하다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있잖아요. 부부끼리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뭐라 그럴까 나는 부녀 간에 이런 사이를 못 봤어.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너무 진부하지만 좀 제 전부예요. 아니 전부라 그러면 나중에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못 만나고 있어요. 아빠의 자리가 너무 커서 그리고 자꾸 아빠랑 비교하게 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아빠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게 또 짝을 지어 주시겠지. 이제 주님이 이제 짝을 지어 주시고 떠나 보내야 되니까. 왜 보내? 복층이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복층이 있는데 그걸 왜 떠나보내? 같이 2층 살고 밥 먹어라 그러면 내려와서 같이 밥 먹고. 절서. 아니야, 안 돼.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옆동에. 부부가. 그렇지, 옆동. 부부가 그러면은,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요. 그러면은 따님 얘기 들었고. 수민이는 어떤 딸이에요? 내가 힘들거나 또 내가 행복하거나 항상 결부가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 네. 내가 얘랑 맞아. 나랑이 그냥 이렇게 고리가 돼 있어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얘가 지금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늘 아침에 주의 사항을 주는 게 나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난 나 때문에 태어난 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 혹시 미련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엄마가 둘 사이를 좀 질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투하는 것보다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면 이용식 딸로 태어나고 싶다. 너무 잘하니까. 엄마가 너무 잘하니까. 엄마가 그래요? 네. 이야, 그 부럽다는 얘기 아니야. 옛날에 진짜 그 댁에 갔을 때 그 옥상 비슷하게 이렇게 옆에 발코니가 넓은 데 있어. 거기를 놀이터처럼 다 만들어 놓고 아무튼 집이 수민이가 제일 좋아할 만하게 다 그러니까 정말 아빠가 다 한 거야. 네, 아빠가 인테리어를 얘 위주로 해. 그렇지, 그렇지. 위주로. 뭐 내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얘 위주로. 오죽하면은 엄마가 다시 태어난다면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다. 아니 오늘 아니 근데 또 잘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정말 우리 수민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빠시고 또 수민이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이고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또 특별히 뭘 준비해온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아빠 모르는 거 하나 있는데. 편지를 준비해왔어요. 그랬어요. 아빠한테? 이게 큰 문제라고. 큰 문제네 진짜. 이게 여기서 내가 이제 또 무너지는 거야. 또 이게 참 무너질지. 근데 쓰나미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집사님 그냥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뭐 형님 형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하니까 집사님 그냥 가만히 계셔. 그냥 들읍시다. 뭐 어떻게 방법이... 요즘 아빠가 갱년기라 눈물이 많아지셔가지고 걱정이 좀 됐어요. 갱년기 전에도 그래. 많았어. 내가 그냥 아빠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리는 게 뭔지 알아? 이용식 딸로 보내주심이 주님께 제일 감사해. 나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아빠가 내 자랑인 거 알지. 어딜 가나 아빠 자랑하는 딸은 나뿐일 거야.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이가 서른인데 아직도 아빠 자랑하고 다니냐고. 아빠 그리고 내가 31년 동안 기도 제목 1순위가 뭔지 알아? 아빠 건강이야. 주님께서 주신 몸매니까 책임져달라고 지켜달라고 30년째 기도 중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시겠지만 너무 믿음으로 가만히만 있지 말고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성공해서 건강 관리하자. 약속. 나중에 손주들 데리고 여행도 다녀야지. 100세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손주들 손잡고 여행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 중이니까 아빠는 운동만 하면 돼. 쉽지? 영원한 나의 멘토.
나의 롤모델 아빠 사랑해. 기도로 태어난 딸답게 기도로 엄마 아빠 건강 책임질게. 이용식 김혜선의 딸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뿐인 딸 올림. 안수 집사님 대답하시죠. 우리 집사님 혹시 수빈이 결혼 신랑감 못 오게 기도하고 계시던가요? 막는 기도. 지금 너무 예쁘고 저렇게 아름다운데 안 생기는 게 아유 정말 이렇게 누구한테 못 줄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뭐 대답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딸을 기도로 주신 딸을 지금 내 옆에 이렇게 있다는 그 자체가 나로서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정말 비타민 그 흔히 어르신들이 드신다는 보약 그러니까 모든 나의 내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를 예로 인해서 되고 있는 것 같아.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기도가. 난 딸이 기도하니까 나는 건강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예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뭐 저기 김지선 집사님하고야 뭐 선후배 직접 관계고 그러니까. 저도 뭐. 부부로 같이 또 했었어 가지고. 부부로 또 많지만 제일 또 절친 사이고. 그것도 그렇지만 저도 세상 방송에서 제가 MC가 패널로 정말 많이 저하고 방송을 오래 했어요. 오래. 그저 아까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형님이라 그러고 형이라 그러고 여긴 지금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 내가 매일 기쁘기 때문에 이제 안수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잠깐 좀 얘기하면 우리 이용식 집사님이 심성이 정말 착하십니다. 그럼요. 인정하시죠? 아니. 오죽하면 수빈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아빠를 자랑하고 존경하는 인물 1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있잖아요. 소리 소문 내지 않고 봉사를 참 많이 해요. 맞죠. 예, 맞죠. 봉사. 그러니까 무슨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사람 모이는 게 안 되니까 잘 못해요. 그죠? 근데 코로나 전으로 가요. 이 코로나 전으로 가면 봉사하는 거는 뭐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아니 그래도 여기서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돼. 그 아파 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간호를 해본 사람만이 그 옆에서 환자를 간호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안다고 병원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자분들을 간호하는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진짜 힘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잠시나마 좀 쉬게 웃게 나는 코미디언이니까 웃게끔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나와 코미디언과 가수가 같이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노래를 들려주고 보고 싶어하는 얼굴도 보여주면 너무 즐겁겠다 생각해서 이제 제가 지금 한 27년째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이제 어린이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연장에 가서 가족들과 환자들을 같이 오게 해요. 그리고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어린이병원. 너무너무 그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야. 주사 맞을 때도 없는 아이들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갑자기 나와서 막 뽀뽀뽀 노래 부르고 막 그러면 애들이 일어나서 뛰어 그냥 침대에서. 그러니까 전혀 볼 수 없는 장면들을 보니까 막 우리가 감동이야.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부터 또 아파트에 이웃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요새 600m에 누가 살고 700m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도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잖아. 맞아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이제 없어져. 없어졌죠. 그러니까 맞아. 아파트 마음의 화물기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 다 모아놓고 이웃에 누가 사십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하면서 그때도 이제 더 공연도 좀 하면서 이런 일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해가고 있는 거죠. 네, 대단하세요. 간증집회도 전국적으로 다 다니시고. 근데 내가 가면 다음 주에는 집사님이 오시고 또 내가 가면 전주에 또 오셨고. 수민이 형은 그러면은 아빠가 그 주일에는 그 다른 교회에 뭐 간증도 가시고 또 주말마다 봉사 가시는 일들도 많고 참 주말에는 아빠 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모습이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예. 그게 가장 부럽기도 하고 제일 존경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뭐 진짜 엄청나게 멀리서 불러도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고 가시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네, 네. 가시니까 그러니까 연예인 아빠래서가 아니라 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 증거하러? 아빠가 네. 자랑스럽다는 거죠. 어디에서 불러줘도 다 가시는 그 모습이 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요. 제가 복받은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수민이 엄마가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에 나왔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이제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또 형님들 위에 세 분이 계시니까 전부 교인이니까 이제 눈치 보고 네, 이제 네. 나온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제 아내한테서. 필사 다 하시고 나름 된자 먼저 되는 거예요. 네, 성경 맞아요. 구절 따라서 다음 못하면 내가 오히려 핀잔을 받으니까 못해 신앙 일로 와. 맞아 못해 신앙 일로 와봐. 그럼 네 그러면 못해 신앙 일로 와. 몇 장 몇 절 한번 해봐. 아니 저기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아니 분명히 수민이가 뭐 사춘기도 겪었을 것이고 그 아빠와 딸이 뭐 어렸을 때야 뭐 사이가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거리도 멀어지고 그러는데 너무 잘 지내고 나니 잘 지내고 계시니까 와 되게 방법이 뭘까? 꿀팁? 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거 필요해요. 아이들. 뭐 이게 네. 또 뭐 이렇게 돈으로 뭐 이렇게 잘해준다고 아니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뭐예요? 부모 사이에 좀 껄끄러운 돈도 한몫하긴 했어요.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꿀팁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꿀팁. 지금 두 분처럼 돼요? 소통이에요. 소통. 쓸데없는 얘기라도 계속 하는 거야. 아무 쓸데. 수민아 그러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궁금하게 만들어놓고서는 너. 물고기가 물속에서 방귀를 뀌면 어떤 소리가 나? 그러면 그런 아직 애가 하지 마. 우리는 안 웃어. 우리는 웃어. 우리 세대는. 그럼 얘는 궁금하니까 뭐야? 그러면 뭐겠어요? 지선 씨. 물고기가 물속에서 방귀를 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뽀글뽀글뽀글. 아니래니까. 아니 뭐예요? 뭐예요? 그건 입에서 나는 소리지. 아니 방귀니까 아무튼 뽀글뽀글. 아들이. 피쉬 이렇게 웃잖아. 그러면 또 얘는 또 이렇게 웃어줘. 거기서 딸이 안 웃고 있으면 내가 뻘쭘해가지고 아 그거 하지 마. 계속 그러면은 소통이 안 되는데 안 웃긴 웃어줘. 건, 안 웃긴 건 안 웃어요. 그래도 수미 씨 걸러줘야 돼요. 수미 씨 피쉬 이건 웃기다. 웃기죠. 그건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라도 이야기를 수시 그러니까 자꾸 이 그래, 빈칸이 맞아. 없이 이건, 자꾸 메꾸 가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새겨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자꾸 해줘야 이거야. 옷 지나가다 보면 여대생이 이렇게 와서 저 아저씨 그럼 아빠한테 맨 먼저 말을 걸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재개 그 하나만 해봐. 그러면 아빠가 오, 내 딸이 나한테 말 걸었네 놀릴 거야. 그렇지. 그리고 아재개 그 적힌 거를 한번 몇 개 적어서 한번 해봐. 그럼 아빠도 다른 걸 알아가지고 할 거야. 그러면 그게 소통이야. 야. 저희 아빠는 지금도 커피 타임 앉아 커피 타임이야.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수다를 엄청 하세요. 피쉬? 피쉬부터 생각해서. 피쉬부터 해서 아재개 끝 지나서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다 얘기하시고 그게 진짜 친구 그래. 같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히 피곤하실 거예요. 밖에서 다 그럼, 이렇게 일하시고 오시고 그럼 피곤하실 텐데도 딸과의 그 간격을 가족과의 간격을 좁히려면 집안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안의 거라는 평화를 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래.
야, 어떻게 한인 사모님 네. 자녀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6세라서 이제 말을 6세. 조금씩 이제 통해요. 더 통하고 하는데 아직 PC는 안 통했다. PC는 아직 안 통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소통이 중요하고 또 신앙적인 대화도 이렇게 되시니까 더 이렇게 끈끈하시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꿀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실은 심각할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럼요. 뭐 심각할 게 있어. PC가 그게 소통이지. 아주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께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쭙고 두 분이 준비한 찬양이 하나 네. 있어요. 우리 수민 양 아까 첼로 한다 그랬죠? 네. 오늘 첼로 갖고 오셨죠? 네. 첼로 연주하시고 야, 나 이거 처음 듣네. 우리 이용식 선배가 찬양을 하시겠다. 어? 근데 찬양을 잘하고 아름답게 하고 네. 이름들은 이렇게 참 너무너무 들을수록 좋은데 예. 찬양하고 관계없는 제가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찬양을 실력으로 합니까? 은혜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오, 멋있다. 자, 기도 제목 우리 따님부터. 예. 수민 씨.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님 건강, 네. 아빠 건강. 네. 엄마는 워낙 건강 관리를 잘 하세요. 아빠만 건강 관리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몸매를 주신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요? 또 배우자 기도. 배우자 기도, 네. 그것도 공개하세요. 배우자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예요, 배우자 기도? 구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 신앙, 네. 신앙심이 있어야 되고 또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 사랑을 네. 서로 해야 되는 건. 네. 아멘. 우리 저 뽀식이 형님, 네. 기도 제목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저는 뭐 그냥 언제나 방송 들어가기 전이나 또 이제 행사 때 가서 무대 옆에 대기실에서 이제 스스로가 혼자 제 입술을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이제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사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해야지 방송이 잘 되지. 사실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긴장되죠. 네, 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기서 너무너무 난 힘이 들어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이미 붙들려 있다는 그걸 가지면은 자신감 너무너무 생기잖아요. 예. 근데 깜빡 잊고서 기도를 안 하고 무대 올라오면 내 스스로가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막 말도 안 나오고. 맞아요. 정수라 씨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막 주현미 씨 소개가 나오고 막 혼돈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기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난 그걸 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자, 우리도 이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기도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주여 이 죄인이 특성 드리면서 저희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어도 평화
한 마음 위로만 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